문영중학교 강다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엄마께서 남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을 나에게 털어놓았을 때 신중하게 경청하거나 해결할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생각해보면 엄마께 저의 고민을 털어놓은 적은 많지만 정작 엄마의 고민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보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 대인관계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한 친구와의 오해라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아무렇지 않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오해는 점점 커져 친구들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모든 일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엄마께서는 제가 너무 힘들어 보였는지 먼저 다가오셔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에 지루할 법도 한데 끝까지 따뜻한 표정으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던 한마디,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 말 한마디로 아무도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고 해결 방법까지 함께 고민해 주시는 모습에 저도 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엄마의 말씀에 따라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 결과 친구들과의 오해를 풀고 다시 사이가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엄마께서는 항상 늘 먼저 다가오셔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반면에 저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드리지 않았고 심지어 귀찮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고민을 늘 혼자 해결해 오시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엄마의 고민을 들어드리지 않았을까? 엄마께서도 나에게 어렵게 용기내어 말씀해 주시는 거였을 텐데 하며 너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라도 엄마께서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으신다면 좀 더 귀 기울여 들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나에게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라고, 사랑한다고, 힘내라고, 이번 일로 인해 많이 힘들었지만 앞으로 괜찮아질 거라고 감사와 위로를 꼭 담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를 꼭 안아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 사랑해.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용준 강다민 학생의 따뜻한 말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위원분들의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엄마라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네. 고민을 털어놓을 텐데요. 고깃값이 너무 올랐어. 앞으로 고기 좀 적게 먹으면 안 될까? 저는 지금 현재 고기를 이렇게 막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대답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딸의 마음을 모르는 엄마군요. 예. 네. 실제로 뭐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고서 어머니의 고민을 듣고 어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이게 이번 일로 인해서 이제 많이 힘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엄마가 이제 직장에서 그 직장분들과 좀 트러블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께서는 많이 힘들다고 그래서 좀 주위 사람들에게도 통화를 하긴 했는데 깊은 얘기는 이제 못하니까 저에게 털어놓으셨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핸드폰에 좀 팔려서 대답을 잘 못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답을 한 적은 별로 없는 거죠? 네. 네, 이게 최근에 쓴 글이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있다면 그렇게 만약에 어머니가 정말 요즘에 너무 고민이 많고 힘든데 너가 다음번 시험에 전교 1등이라서 나를 위로해주면 안 되겠니? 그럼 어떡해? 지금 현재 제 성적으로는 전교 1등은 많이 힘들어가지고 네. 그때는 그냥 한번 네. 해볼게요 라고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네. 중학교 1학년이라고 네, 2학년입니다. 2학년? 네. 아, 네. 이거 사실은 그 중학교 2학년이
엄마가 어떤 고민을 따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엄마에게도 비밀을 털어놓을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기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대견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엄마들이 많이 계셔서 굉장히 호소력 있는 주제를 말씀하시네요. 저는 아빠지만 네. 그 지금 그 강다빈 학생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마 비밀을 털어놓을 주머니가 되겠다 이런 마음인 네. 건데 이제 그러려면 강다빈 학생의 주머니 안에 있는 것들을 비우거나 아니면 강다빈 학생의 주머니를 키우거나 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뭐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우선은 제가 그때 엄마의 고민을 못 들어준 이유가 핸드폰 때문이니까 우선 핸드폰을 좀 없앨 수는 없고 이제 제한 시간을 좀 정해가지고 그 이제 엄마가 오시기 전까지만 딱 핸드폰을 하고 엄마가 오신 이후에는 이제 엄마와 같이 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엄마의 비밀을 털어놓을 주머니는 어디에도 없었다 라는 걸 느끼게 된 어떤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계기가? 결국 오늘 이야기 중에서 그건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냥 막연한 생각이었어요? 아니면 어떤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아 엄마도 외롭구나 엄마도 고민이 있으시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도 이제 엄마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이런 점이 좀 힘들다 이제 가족분들 네, 엄마의 이제 동생들에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그게 끝나고 제가 이제 자는 줄 알고 엄마 혼자 이제 좀 이렇게 하셨던 모습을 보고 네,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런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 아니요 제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아 이렇게 솔직히 이게 엄마한테 하는 말이니까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못할까봐 네 아유, 엄마, 영상으로 참고하기 바랍니다 하고 왔어요. 엄마 오셨으면 아주 좋아하셨을 텐데 네. 그래요. 예 예쁘게 아주 잘 봤습니다. 네. 예. 네 안용중학교의 강다빈 학생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